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핵융합이 생긴다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전기로 할수 있는 게참 많죠. 방을 나가기만 해도 알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레인지나 전기밥솥, 인덕션이나 에어프라이기, 정수기도 전기를 쓰죠. 근데 이 전기를 대부분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얻는데,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방사능 물질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더큰 피해를 주죠. 이를 개선하면서 전기를 얻는 핵융합 발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핵분열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는데, 중성자와 우라늄 235를 합쳐 핵분열을 일으키고, 에너지와 중성자, 핵분열 생성물을 얻습니다. 하지만 핵분열 생성물이 방사능 물질이라 환경에 해롭죠.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 에너지와 중성자, 헬륨을 얻어 오염 물질이 적고 핵분열보다 싼 가격에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타는 전철이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연료를 사용하지만 핵융합이 개발이 되고 전기를 연료로 대체될 수 있다면 매연 같은 오염물질이 줄고 환경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융합을 가동하기 위한 고온의 플라즈마에 쓰이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가동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가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발전이 된다면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도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